한라성씨 가문 최씨음식법에 나오는 김치거든요. 전혀 고춧가루는 들어가지 않고 열십자로 그 칼집을 넣은 다음에 마늘을 저며 넣고요. 소금물을 만들어서 붓거든요. 그리고 나서 맨드라미로 꽃물을 내서 먹었던. 해산물이 들어가거나 육고기가 들어가거나 전부 다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넣었어요. 이게 황사과하고 조기하고 밴댕이전. 무, 배추 이렇게 썰어서 차곡차곡 떡시루에 떡안치듯이 그렇게 했는데 쫑님 할머니라고 오리지널 개성분한테 배웠거든요. 요만한 그 백자 항아리에 3개씩 넣어서 100 항아리를 담갔대요. 그러니까 300개를 담근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한 항아리씩. 제가 이 김치는 하나의 예술 작품? 그 김치 자체가 일품 요리예요. 간이 세지도 않고 그냥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김치예요.